자, 시간선 치료도 프랙티셔너 과정이 있고 마스터 프랙티셔너 과정이 있어요. NLP도 마찬가지. NLP와 똑같아요. NLP에도 프랙티셔너 과정이 있고 마스터 프랙티셔너 과정이 있듯이 시간선 치료에도 프랙티셔너 과정이 있고 마스터 프랙티셔너 과정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것은 프랙티셔너 과정입니다. 당연히 마스터 프랙티셔너는 프랙티셔너 과정 다음에 할 과정이죠. 자, 프랙티셔너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간선 유도 및 찾기. 그러니까 시간선이 뭐냐 이 개념부터 먼저 나와야 되지만 시간선은 뭐 문자 그대로 시간의 선입니다. 시간의 선, 타임라인. 시간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선, 그게 시간선입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선, 그게 시간선이에요. 뭐 간단하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어떤 의미가 있으면 어떤 이제 중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는 나의 뿌리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뿌리예요. 맞죠? 네. 현재 나를 알려면 뭐를 보라? 과거를 보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거가 없었다면 이런저런 현재의 나가 없고 나의 모습도 없고 나의 문제도 없고 나의 고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이해하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것의 뿌리가 되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 어찌 보면 과거를 치료해야 된다. 시간선 치료는 어떤 의미세요? 과거 뿌리 치료예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과거의 뿌리를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한 과거의 뿌리를 치료하는 것이다. 뿌리 치료다. 어떻게 보면. 뿌리 치료가 되려면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뿌리들은 의식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무의식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각종 시민성 질병, 각종 스트레스 질병, 각종 심리적 증상과 질환, 이것이 비록 정신과가 있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아하,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는 의식보다는 어디? 무의식 치료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미 그것은 힌트가 나갔습니다. 뭐라고? 트랜스 작업이라고. 트랜스라고. 트랜스 자체는 벌써 무의식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선 치료는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치료란 말도 맞지 않아. 제가 볼 때. 치료란 말도 맞지 않고 뿌리를 제거해버림으로써 현재 문제가 사실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어제 에릭슨 최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릭슨 최면 이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 한다고? 사라진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시간선 치료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치료된다는 개념보다는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없어 찾아봐도. 아까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던 문제가, 아까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던 고통이, 아까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던 정상이 없어.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군요. 그게 아니고 치료됐군요. 이게 아니고 사라져버렸다. 왜? 뿌리가 없어지니까. 뿌리가 없어지니까. 그 뿌리 때문에 생겼던 정상들이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눈 녹듯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따라가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뿌리를 찾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정말로 신기하기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빨리 그게 된다는 그게 시간선 체류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정말로 빨리, 정말로 쉽게 찾아진다는, 그러니까 이제 콜로모스 달걀 얘기예요. 오, 그거 누가 못해? 오, 그거 누가 못해? 하지만 그걸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니까, 오, 그거 누가 못해? 그래,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되는 포인트를 이제 테드 제임스가 발견했다고 할까, 아니면 개발했다고 할까.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부정적 정서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NLP 할 때도 계속해서 나오고 뭐 최면할 때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부정적 정서라는 것이 이 뭐예요? 이 시간선 치료에서는 항상 그 화두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모든 문제에 뿌리가 이 부정적 정서라고 볼수 있고, 그건 EFT에서도 마찬가지죠. EFT에서도 항상 부정적 정서 문제를 중요시 다루는데, 마찬가지예요. 부정적 정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신념의 문제입니다. 제한적 신념. 이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는 감정의 문제예요. 예, 제한적 신념은 생각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감정과 하나는 생각. 마음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생각이요, 하나는 감정. 이러고 볼때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질 때는 생각의 문제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감정의 문제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정적 정서란 말은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제한적 신념이란 말은 생각 내지 사고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상담 심리 치료 이론으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RET나 REBT와 같은 테크닉은 주로 이제 생각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반면에 게슈탈트라든지 뭐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로 이제 정서 문제를 다룬다고 볼 때, 이제 NLP나 시간선 치료는 그 모두를 다 포괄하는 일종의 통합 치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쭉 함에 있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지식 배경도 다르고 또 전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100%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한 50%밖에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알아듣는 만큼만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또 강의 한번더 들어보면 그때는 또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이 지식 배경이 다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적 배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요.